네, 남자 남자 일반부 6조 마지막 경기는 이대광 선수와 박준영 선수의 예선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 대진 안 좋아요. 대진 안 좋나요? 네, 윤영 선수랑 떨어졌다고 둘 다 막 좋아서 언니 좋아하다가 이런 바로 옆에 오은경 선수가 붙었어요. 아, 오은경 선수, 오은경 선수. 자, 오은경 선수랑 저랑 정말 피나는 게임을 하게 생겼어요. 붙어지는 게임 여기서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잘 까드릴 수 있는데. 아, 지난 대회, 지난 용인 대회 때 너무 점잖은 방송을 해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많은 그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까는 방송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정중한 방송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러네요. 정중히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선수들에 대한 애인은 항상 지켜야죠.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선수들은 많이 까주는 국내 최초 선수 까는 방송. 자, 게임이 어떻게 되고, 아, 준영, 박준영 씨가 지금 2대1. 자, 3대1인가요? 3대1. 박준영 선수가 지금 초반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선수 모두 일단 16강 진출은 확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네, 지금 순위 결정전인데, 아. 이대광 선수 보면 정말 수비가 좋아가지고. 조재걸 선수의 느낌도 나고. 그러게. 오늘 왜 조재걸 선수는 포항 어디 갔나요? 울산 갔나요? 아, 조재걸 선수 울산 가진 않았는데. 아, 다운입니다. 그 명단에는 없던 것 같던데. 이번에 원주대회 많이 내려왔죠. 네, 네, 경기도 많이, 쪽, 서울 네. 쪽에서 많이 왔네요. 경기도 쪽에서 많이 왔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한 만큼. 네네. 많이 또 참여를 한 것 같아서. 네네. 보기 좋습니다, 정말로. 다만 대회가 좀 안 겹쳤으면 하는 바람. 그렇죠. 네. 네. 아. 지금 맞았나요? 자, 수비하다가 맞은 것 같은데. 크로스를 하다가 맞았어요. 아깝죠, 아깝습니다. 허리 수술하셨는데 나릅니다. 점프도 하시고. 아, 박준영 선수. 아, 좋았어요. 박준영 선수 샷 좋았습니다. 네, 원현식 님이 광고 끝내주네요 라고 하는데 광고를 제작을 누가 어느 분이 해주셨죠? 그 이성호 님이라고 네네 예. 네, 네, 우리 그 코리아 스코시 TV를 그 매번 만져주시는 네. 네. 뭐 전속 뭐 그 그렇죠.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네, 표현해야 되나요? 네. 네. 자, 6대5네요 자, 발리 드롭. 자, 드롭 잘 넣네요. 6열이야. 6점이에요. 이쪽. 자, 7대6인가요? 박준영 선수 7점. 네, 한 점 먼저 네. 앞서갑니다. 자, 실력이 녹슬진 않았어요. 네. 인상적입니다.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데. 반면에 이대광 선수는 드라이브 위주로 아주 그냥 깔끔하게 게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네. 자, 보스트로 수비하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대광 선수가 확실히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드라이브 랠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런 느낌인데 자, 보스트
와, 마지막에 좋았어요. 마지막에 보스트. 네. 타임 보스트가 아주 네. 좋았네. 정 선수는 드롭인 줄 알고 들어가고 네. 네, 속았어요. 맞네요. 네. 와, 자, 저 박준호 선수 저 참 잘 치는 샷인데요. 늑에다가 네. 위에서 꽂아서 넣는 샷. 자, 준영이 너무 잘 치는데요. 자, 오랜만에 나와서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어요. 네, 박준호 그동안에 선수. 그동안에 네. 아파서 못 친 하늘 푸는 것처럼 그렇죠, 너무 아파서 잘 치시는데요. 못 쳤죠. 지금 그리고 가족들 그 딸이 또 고3이었어요. 아. 그래서 뒷바라지 하느라 한동안 또 못 났어요. 아, 고3을 네, 넣는 자, 힘들죠. 네. 멋진 자상한 아빠죠. 아, 자, 실수가 납니다. 이대광 선수. 이대광 선수 상대적으로 밀리네요, 지금. 네. 박준영 선수 공이 예측할 수 없는 공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뭐 앵글. 다양하죠. 다양한 기술들을 네. 지금 섞어서 치니까. 다양한 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아~ 자, 자 끝까지 피해봤지만 공도 끝까지 쫓아왔어요. 공이 집요하게 쫓아오네요. 저는 집착하는 공 괜찮습니다. 아, 자 다시 아. 저에겐 집착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 빼놓고. 우리 강아지라도 한 마리 소개시켜줄까요? 네, 저는 싫습니다. 저는 집에 제 머리카락 날리는 것도 못 치우고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아. 와. 아. 자. 아, 박준영 선수 정말 이거 라켓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켓질이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좋은데. 네. 아. 자, 이대광 선수가 아마 안 쳐봐서 더 네. 이런 네. 선수 스타일이 어려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스벨. 자, 내시죠. 아이고 좀 꺼놔야 돼. 배터리 충전이 안 되네. 아, 실수가 났어요. 났어요. 다시 한 점 쫓아갑니다. 네, 한 점 차로 다시 쫓아가는데. 게임 재밌어집니다. 점점. 자, 둘 다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브 한 크로스 드라이브. 자, 보스트. 아. 보스트. 자, 보스트 좋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보스트들. 이제 실수나면 안 되는데. 네. 초반에는 많이 앞서는 것 같이 보였는데. 자, 차분하게 이대광 선수가 잘 쫓아가고 있어요. 네. 이대광 선수가 경기를 차분하게. 자.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자, 14대 13 다시 역전됐어요. 매치볼입니다. 자, 앵글샷. 29점짜리 경기 나왔네요, 드디어. 29점짜리 경기. 두 분 합 29점. 자, 매치볼 상황. 두 분 합 29점. 그래. 자, 둘 다 쪼글쪼글 하겠어요. 자, 찬스 볼입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네, 아주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멋진 샷이네요. 멋진 샷.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